중소벤처기업부는 12구 사고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16일 현장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지난 12일 이태원 상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상인들이 애로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답변을 청취할 수 있는 상주형 한라인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각 이태원 현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용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4개 기관과 합동 원스톱 지원센터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원스톱 지원센터는 이태원 경영위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 지원 내용에 대한 현장 안내, 경영 관련 애로 건의사항에 대한 상담 답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재중소기업보증 등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이태원 상권이 재건될 수 있도록 이태원 상인회 차원의 상권 활성화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 유관기관 사업의 연계도 도울 계획입니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애로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강구해 실질적 대책을 만들겠다며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이태원 상인분들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